수요일은 에브리데이즈. 구독과 좋아요. 현중 명일의 현명한 토론. 토론. 네. 네, 오늘 예, 앞으로 우리가 프리즌 타임에서 팬들이 이제 요구했던 점들, 좀 불편하셨던 부분들,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자리예요. 그리고 우리가 또 재밌었던 게 각 공연마다 큰 실수가 있었어요. 정말 레드 때 저의 가장 큰 실수는 오프닝 때부터 페달보드에 페달을 안 키고, 그래서 아직 익숙하지가 않았을 때니까. 네네. 처음 써보는 오편종 씨 페달보드. 오프닝 때 아무리 쳐도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. 뒤늦게 들어왔죠, 자연스럽게. 네. 네. 그리고 오렌지 때도 우리가 유라는 곡에서 내가 또 빨라져가지고 다들 그죠. 그때 이제 잘 커버했죠. 잘 해서 자연스럽게 원래 곡이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뭐 넘어왔었죠. 이번 그린 공연에는 많은 곡들을 다시 하죠. 그죠. 맞아요. 크게 바뀐 점 그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무지갱 코리아의 주옥 같은 곡들을 라이브로 저희가 지금 준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. 가장 큰 점은 저희 이제 악기 연주를 하는 거에서 한 명이 더 추가된다. 그쵸. 라는 그렇죠. 아주 멤버가 네, 스페셜 게스트가 한 명 있다는 거. 이게 샌리를 바뀔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아 바뀔 수 있어요. 샌리가. 아 뭐 혹시 뭐 의견 있나요? 현중 씨가 지금 네. 안 하신 노래들이 네. 없다고 생각하시죠? 아니요. 아 그래요? 여기까지입니다. 저는 김현중의 음악이 발라드가 진짜 좀 대중적이고 이쁘다고 생각하거든요. 와. 모든 곡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? 본인의? 당연하죠. 저의 첫 번째 곡은 인트로 브레이크다운 뭐 제발 키스키스 네. 네, 그 다음? 거기까지 그 다음 럭키가이 앨범이었죠? 럭키가이 아닙니다. 그래요? 여기 자료 자료기 Yes I'll이 있었죠. 그 예, 앨범에. 아, Yes I'll. 그게 끝이었어요. 아, 예, 맞아요. 맞아요. 그리고 다음에 뭐 럭키 가이 앨범에 예. 럭키 가이 아닙니다. 또 앨범을 그 중간에 냈었나요? 아니, 그 1번이 다른 곡이에요. 아니, 그거는 어떻게 나 아, 지금 순서대로 순서대로 말씀하셔 가지고 장기 어디가 위에요? 어디? 심장 아래 어디? 어디? 아, 오케이 오케이. 거기 인정. 디지털 싱글이 하나 있는데. 네. 오늘이 지나나? 아니에요. 메리미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 메리미, 메리유가 다 틀린데요. 같아요, 같아요. 메리유가 좀 어쿠스틱한 거고요. 미가 좀 그런 그냥 버전의. 근데 아무튼 뭐 좋은 의견이었고. 네, 이번에는 그 팬들이 각 세계에서 막 댓글 계속 남겨주셨죠. 제작진에서 해석해가지고 한글로 해석해서 주셨습니다. 요거를 들여다보면서 좀 요거에 대해서 토대로 의견 나눠보고 예, 또 노력할 게 있다면은 레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. 네, 언택트 콘서트지만 열심히 소통하려고 노력했던 게 느껴집니다. 감사합니다. 이런 칭찬 되게 좋은 네. 것 같아요. 저희를 기운나게 하죠. 그걸 전달했어요. 네. 객석의 부재, 이건 정말로 말로 표현되지 않을 만큼 심장이 아픔. 이건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에요. 이제 연출자로서도 그렇고 이제 우리 위 아티스트로도 그렇고 관객이 없다는 거가 엄청 허전해요. 근데 지금은 이거에 좀 적응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조금 이제 적응이 돼가고 있다고 머릿속에 그려지고 좀 이제 되지 않아요? 그렇죠. 그거. 근데 이제 현중 씨 공연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자유롭게 잡을 수 있어서 오히려 이쁜 그림이 되게 많이 나와서 저는 원하는 팬들이 그림을 그걸 잡으세요. 좋아하더라고. 카메라가 무대로 뛰쳐갖고 우리 뒷모습 세대까지 다 느끼는 더 들어왔으면 좋겠어요. 그리는 숲이잖아요. 그래갖고 이 숲 있죠. 위장 막 해갖고 팬분들이 우리가 몰래 여기 숨어서 본다 이런 짠 카메라 앵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. 네, 제가 뭐 신경은 쓸 텐데 밀리 슈트 같은 거 딱 카메라 놓으면 이렇게 있고 조금씩 움직여서 티안하게 캠핑하는 약간 느낌으로 좋죠. 뭐 이렇게 딱 잡을 예정이 캠핑을 그래서. 쳐다보는 청솔모 시선으로 한번 이렇게 네.
제가 직접 하겠습니다. 전곡 기타로 바꿔가며 직접 연주하는 거 노래하는 게 감격적이고 편곡도 신선하고 컬러 컨셉에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아 이거 고생하는 감사한 얘기죠. 그리고 뭐 기타 피크 스탠드에 꽂혀 있는 게 뭔가 있어 보임. 이게 9,000원짜리예요. 네. 통했네요. 네. 댓글에 드러머 섹시. 아. 딱 다섯 글자 드러머 섹시. 네, 어쨌든 자 오렌지로 한번 넘어갈게요. 뜬금없지만 또 역시 또 텅 빈 콘서트를 들여다 보면 무척 슬프다. 예. 또 내가 코로나 끝났는데 텅 빈 호를 보면 얼마나 더 슬프겠어. 그렇죠. 네. 진짜 슬픈 거는 여기 있습니다. 네, 코로나 끝나도 뭐 안전에 확보가 되면은 많이들 친구들 데리고 오셔주세요. 저희도 맞아요. 이제 네. 저 여러분들 딱 만나면은 그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노래할 거예요. 네 마지막이에요. 그리고 솔직하지 지금까지 공연 중에 제일 안정적이었음. 저희도 그렇게 좀 느꼈죠. 그것도 그렇고 네. 시간이 너무 빠르지 않았어요? 그냥 슥 이렇게 끝나버린 느낌? 자연스럽게 막 네. 정신없이 끝난 게 아니고 한곡한곡 너무 편안하게 그러니까 빨리 지난 느낌? 옐로우는 확실히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물론 중간에 좀 실수가 있었지만은 그거조차 저는 너무 좋았어요. Let me be the one도 살짝 실수 있었던 거 아세요? 준영 씨가 조금 몸이 안 좋아서 하루 그 쉰 적이 있어요. 연습을. 네. 근데 그 연습 때 은총이 형이 준영이 걸 대신 쳤잖아요. 아 맞아요. 근데 그게 실제로 공연에서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? 그러네요 진짜. 근데 저도 되게 놀랬었거든요. 익숙하지 않은 그 부분에서 뭐지 내가 잘못 들어온 건가?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서현이 눈을 봤을 때 서현이가 뭔가 이렇게 그냥 여기서 맞다고 해주고 그때 제 기억에 준영 씨 무선이 팩이 켜지질 않아가지고 치는데 소리가 안 난 거예요. 근데 되게 센스 있게 그 순간 그걸 받아서 쳐줬어요. 와 근데 어떤 느낌을 갑자기 치고 들어왔죠? 어떤 느낌이라기보다 본능이죠? 센스? 아 타고난 센스. 타고난. 사실 저희가 렘미피도원의 트라우마가 있잖아요. 아 맞다.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사실. 아, 그 스토리를 몰랐어요. 이게 일본 공연이었는데 제가 그때 현중이 앞에 무릎을 꿇었던 공연 끝나고. 그러니까 장난. 공연 잘 끝나고 왔는데 명일이 형이 갑자기 미안하다 이러고 무릎을 꿇. 형 왜 그래? 그러니까 잘 끝났으면 됐잖아. 그러니까 명일이 형도 사실 틀린 게 아니에요. 아닙니다. 제가 틀렸어요. 근데 그때는 말도 안 되게끔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. 근데 그때를 기억해 보면은 이제 투어의 막바지 때 벌어진 사건인데 제가 일단 틀렸습니다. 틀렸는데.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그치. 그게 두 번째 공연이었어요. 레미티 비더원이 저는 그날 노래를 하면서 약간 돌림 노래인 줄 알았어요. 시계는 아침부터 근데 그 뒤에도 또 한 번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. 거의 지옥 같은 두 번을 틀렸어요. 한 곡을? 네. 한 곡 안에 한 다섯 군데 정도가 틀렸어요. 저는 그때 이제 그게 초반 두 번째 곡에서 사건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그 공연 내내 아 여기까지구나 내가 이 모든 이 여행의 마지막이 여기까지구나라는 마음으로 아 그냥 뭐 죄인은 이게 마지막이구나. 근데 이렇게 정말 내가 신기한 게 이거를 우리가 끊는 연습을 안 해봤어요 한 번도. 근데 내가 맞아요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다 연주를 멈추는 거예요. 이 쥔 순간 그림처럼. 근데 내가 이 쥐는 걸 언제 봤는 줄 알아요? 어떤 밴드 어렸을 때 공연을 보러 갔는데 일렉이 끊겼어요. 줄이 그래갖고 그 기타리스트가 꾸역꾸역 이렇게 친 거예요. 근데 마지막에 이제 1번 줄이 없어지는 거 소리가 안 나면서 딱 이랬는데 정말 멋있게 팍 하고 이렇게 끝난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네. 꼭 공연 때 멈출 일 있으면 저걸 꼭 써야지. 아 그거를 근데 그게 레미 피더원일지는 나도 몰랐어요. 좋습니다. 네. 자 오늘 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또 다 감사드리지만 또 이렇게 MC라는 무거운 역할을 또 잘 수행해 주신 명일이 형 감사드리고요. 네. 이 진행한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. 왜냐면 다음에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. 아 정말 그 재민이 밴드에 들어와서 너무 재밌는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정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. 쓰면서 뭐 이런 거를
들고 있는 사람을 보기만 했지 제가 이렇게 들고 있게 된 것도 네. 너무 익사이팅한 일이고 좀 약간 좀 긴장이 되긴 하지만은 아무튼 이런 기회를 주신 현중 씨와 제작진에게 감사드립니다. 예. 마지막 그린 어떻게 준비하겠다 소감 좀 한번 들어볼게요. 사실 뮤직인코리아를 저희가 열심히 굉장히 준비해서 하면서 아쉬웠던 게 이제 이거를 라이브로 못 들려드리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뭐 뮤직비디오로만 보셨던 거 좀 현장감 있게 더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 그린입니다. 네. 좋은 스태프분들과 좋은 무대로 또 한번 그린이라는 이야기로 찾아뵐 테니까요. 8월 7일 첫째 주 8월의 첫째 주 토요일에 또 7시에 함께해 주시고요.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